안녕하십니까. 반평생 녹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경동입니다. 아, 저는요, 얘기할 게 없고요. 녹그릇 만드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. 녹그릇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과정입니다.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입니다. 그리고 또 전통 공예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. 어떻게든 만들었다는 그 현대화를 많이 추구하지만은 과정 옛날 걸 그 과정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더 많이 점수를 많이 줍니다.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 결과만 많이 따지는 지금 시대예요.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게 안 하려고 하고. 근데 저희들은 정반대예요. 근데 저희들은 그 동료를 구하기가 힘들고요. 지금 뭐 취업난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지만은 실제로 한 군데만, 목적만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. 저희들 같은 경우나 조그만 더 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.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한쪽만, 목표만 잡고,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붙고 어떤 사람 떨어져요. 근데 그 자체가 우리 같은 이런 전통 쪽에도 오시면은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. 힘은 들지만은. 근데 그 힘든 걸 너무 싫어해요. 지저분하고 힘든 걸 싫어하기 때문에 취업난에는 얘기가 생겼어요. 어디 가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더, 왜,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같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. 최소한 몇십 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사람을 밑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요, 기술을. 그런데 못 구하고 있어요. 근데 다른 데는 넘쳐나고. 그래서 뭐 목표를 잡았을 때 당연히 자기 목표는 정해놓지만은 남들이 다가간 데는 분명히 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쪽 오면은 아마 취업난이 안 없어질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그 녹고에서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과정이 중요합니다. 왜?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. 그 새마을 운동 때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는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그 당시에 올바르게 잘 살아보자. 어떻게 사느냐. 올바르게. 그랬으면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게 안 생기고 뭐 좀 결과를 하는데 그 중요시 갔을 때 내가 진짜 올바르게 해가지고 이만큼 결과를 얻었구나. 이런 결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표는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결과도 중요합니다.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일에 비하면은 목표, 그리고 결과, 과정 다 중요합니다. 일하실 때도 모든 일을 했을 때 마찬가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과정을 좋게 하면은 결과도 더 좋아집니다.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.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이 앞서서 강의를 해주신 분, 녹그릇 주자 우리 이경동 장인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녹그릇을 한 몇 년째 만들고 계신 겁니까? 많이 안 됐습니다. 네. 23년 됐습니다. 네. 23년. 근데 앞서서 강연하실 적에 네. 요즘 사회가 어찌 보면 결과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진 방법을 써서 성공하려는 분이 많거든요.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과정이